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KNOB 코인 소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솔라나 민코인을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솔라나 민코인을 구매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라나 민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메타마스크가 아닌 팬텀 월렛이 필요합니다. 팬텀 지갑이 필요한데, 이 팬텀 지갑은 이렇게 크롬이나 엣지에 익스텐션으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각자 쓰시는 스마트폰에서 팬텀을 치셔서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웹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이렇게 팬텀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요. 이 링크는 제가 영상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ownload for Edge 또는 Download for Chrome이 뜨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Extension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설치를 했고요. 예, Phantom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olana 민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Solana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자 거래소로 가셔서 솔라나를 적당히 구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이제 솔라나 체인인지 아닌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갑 주소를 가셔서 복사를 해주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보내실 솔라나를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솔라나는 전송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위드로우를 누르면 출금을 누르게 되면은 약 3분 정도도 안 걸리게 해서 솔라나 지갑에 각자 지갑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솔라나가 이제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고 싶은 코인에 덱스 차트로 갑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 덱스 차트에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하는데요. 솔라나 민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입니다. 정확한 그 민코인의 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덱스 스크리너에서는 이 부분을 누르면 카피가 되고 또는 아래 내려오셔서 여기 눌러도 카피가 되고요. 더뭐 진짜 이 코인 덱스가 맞나? 차트가 진짜인가? 이제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는 보통 여기로 들어가서 솔라나 스캔으로 들어가서 홀더가 이제 맞는지 또 심볼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등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KNOB를 구매할 때 쓰기 위해 이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코인마켓캡으로 갑니다. 코인마켓캡으로 가는 이유는 가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누르시면은 정말 이제 KNOB 코인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정말 진짜 이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죠. 이제 페이크 코인이 아주 많습니다. 가짜 코인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냥 돈을 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꼭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코인마켓캡에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어떤 덱스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스왑할 수 있는지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보통 솔라나 민코인은 이 레이듐이라는 덱스 거래소에서 거의 다 구매를 할수 있고요. 또는 이제 ORCA 이런 거래소도 있는데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넘버 원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제 확인했죠? 레이디움에서 살수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레이디움 웹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움 웹사이트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킹 좀 가짜 사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코인마켓캡에서 레이디움을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웹사이트에서 이제 솔라나 민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런치 앱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화면이 이제 솔라나를 어떤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디움이라는 사이트를 제 팬텀 지갑, 즉 익스텐션에 있는 팬텀 지갑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레이디움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지갑을 연결하게 되면 지갑 안에 있는 코인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팬텀을 눌러주시면 여기 제 잔고 0.7개의 솔라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0.7개의 솔라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잘 연결을 한 겁니다. 이제 솔라나를부터 이제 저희가 사고 싶은 이번엔 이제 KNOB 코인을 구매를 해볼게요. 필요한 거는 주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 솔라나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지갑 그 코인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복사했던 KNOB 코인의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KNOB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디움 사이트에 없다고 하는 건데 이제 초기에 생성된 밍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구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주소만 완벽하게 이제 입력을 하셨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구매할 건지 이제 적게 됩니다. 보통 이제 수수료에 이게 맥스를 하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도 이게 좀 모자라면 다시 솔라나를 보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에 0.1 정도는 0.1 솔라나 정도는 수수료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0.6개 솔라나 정도만 이제 KNOB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6개에 해당하는 여기에 KNOB의 코인 개수가 떴죠. 그래서 여기서 스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팬텀 지갑으로 자동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그 솔라나 수수료로 이 정도 사용이 되고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아래에 트랜잭션을 확인 중이라고 하고 Swap Confirmed라고 떴죠. 이게 이제 KNOB 코인이 사진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팬텀 지갑에 제대로 사졌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예, 들어가 보시면 41,318개의 KNOB 코인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올랐다가 오늘 많이 떨어진 아나로스 코인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주소만 제대로 복사를 하셔서 코인마켓캡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디움 또는 이제 그거에 맞는 덱스 거래소로 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상 이제 솔라나 밈코인을 구매하는 촬영을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있는 카톡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